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의 해라고 해서 되게 많은 기획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주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한곡 준비했는데 이 곡은 베토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려고 해요. 오늘 이렇게 공연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